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지역을 찾아 유세를 벌였습니다.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경고를 해야 할 때란 말로 보수 지지층을 공략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지역구 인천 계양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난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우리가 왕을 뽑은 게 아니라며 충직하지 못한 일꾼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걸 경고해야 한다며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주인이 일꾼에게 명예해야 합니다. 주인을 거역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배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뺏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 지지세가 강한 야당의 험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를 잇따라 찾아선 발언 수위를 낮춰가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국가의 성공을 바랐다면서 보수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경고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우리 자신들과 대한민국이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되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지원 유세에서 권력 회수나 끌어내려야 등 강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강남 3구에선 자칫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역효과를 우려해 메시지를 달리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위원장은 이후 서울 강동 지역과 추미애 전 대표가 출마한 경기 하남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갔는데 다시 강한 단어와 말투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인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도 차량 이동 중 유튜브를 켜고 강원과 경남 지역에 출마한 후보와 통화하는 등 원격 지원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